녹화, 네, 시작됐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제 조별리그 2차전 경기까지가 모두 끝났어요. 2차전 경기까지가 모두 끝났고, 이제 그 오늘 밤부터 조별리그 3차전이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부터 조별리그 3차전이 시작되는데, 이제 다른 경기들은 여태까지 한 시간대에 한 경기만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조별리그 3차전은 그 같은 조의 두 경기를 동시에 진행해요. 동시에 킥오프를 해서, 물론 이제 끝나는 시각은 이제 그두 경기가 이제 추가 시간이 얼마나 주어지냐에 따라서 후반전 킥오프는 시각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휴식 시간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추가 시간은 조금 더그 차이가 날 수가 있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느 한쪽이 먼저 끝나겠죠? 어느 한쪽이 먼저 끝나고 다른 쪽이 끝나는 거를 기다리고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일단 근데 킥오프는 같이 해요. 그렇게 된 사연이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때였을 거예요. 이때 1차 리그에서요, 그 사실상의 그 2차 리그 진출이 확정이 됐을 때, 그때는 24개 국가에서 그때는 24개 국가가 이제 조 1위와 2위가 총 12개국이 1차 리그를 통과하면, 그 다음에 세 팀씩 한 조로 해가지고 총 4개 조가 2차 리그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6개 조, 4개 조로 줄여서 2차 리그를 치르고, 그 2차 리그에서 그 1위들만 4강에 진출하는 약간 그런 제도 있었어요. 근데 2차 리그를 1위로 올라가려면, 2차 리그에서 1위를 하려면 좋은 팀 가야 되잖아요. 좋은 조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그 1차 리그에서 사실상 그 2차 리그 진출이 확정됐던 팀들 중에서 이제 3차전 때 지금 A조에 러시아랑 우루과이 같은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 B조 같은 상황이겠죠? 예를 들어서 공동 1위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뭐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동률이었던 팀이 일단 뭐어그한뭐 마지막 경기를 끝냈어요. 마지막 경기를 끝내고 사실상 2차 리그를 뭐몇 위로 올라갈지를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팀이, 그래,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는 대부분은 1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1위로 올라가는 것이 원래 페어플레이 정신에 맞겠지만, 물론 2위가 돼도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얘네들이 일부러 2위를 하려고 일부러 막그 경기를 막 되게 루즈하게 끌고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작을 막기 위해서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부터는 조별리그 3차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바꾸게 돼요. 조별리그 3차전은 무조건 동시 진행으로 바꾸게 되고, 대신에 그 동시 진행의 경우가 없어지기 때문에 2차 리그를 안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2차 리그는 결국 이제 안 하게 돼요. 2차 리그 대신에 그때는 이제 24개국이 그 뭐냐 16강을 결정을 짓는데, 3위들 중에서 와일드카드를 주게 되죠. 하여간 뭐 이제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나서부턴, 물론 이제 두 경기가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해도 어느 한쪽에서는 분명 눈치 보는 경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3차전은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조별리그 3차전만 남았는데, 이제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제가 한번 조별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A조는요, 현재 러시아하고 우루과이의 경기만 남았고,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기만 남았어요. 자, 공교롭게 러시아하고 우루과이는 이미 둘다 2승으로
16강 진출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대진표만 짜기 위해서 만나는 매치가 됐어요. 현재까지는 러시아하고 우루과이가 비길 경우 러시아가 다득점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기게 될 경우는 러시아가 1위를 해요. 러시아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우루과이의 경우는 1위로 올라가려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게 됐고요.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단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탈락이 확정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집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검은색 숫자가 아닌 회색 숫자로 음영이 바뀌어버렸죠. 참 이 네이버도 좀 천천히 바꿀 것이지 3차전 관계가 없다고 이미 지금 이렇게 바꿔버리는 건 글쎄요. 그렇구요. 그리고 그 B조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이 일단은 현재까지 1승 1무로 조 1위를 기록을 했어요. 1승 1무 조 1위가 됐구요. 이란이 1승 1패로 아직 기회는 남아있어요. 모로코가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지금 탈락이 됐구요. 근데 이제 스페인이 남은 경기에서 모로코를 만나고요. 포르투갈이 남은 경기에서 이란을 만나요. 그래서 일단은 입장은 스페인이 조금 더 유리해져요. 다만 모로코 같은 경우도 분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대로 집에 갈 순 없다. 이런 마인드로 필사적으로 달려들 수는 있어요.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력차가 현저히 크면 진짜로 3패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승점 자판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모로코가 3패를 해버리게 될 경우 스페인은 1위를 하겠죠. 무난하게. 그리고 포르투갈하고 이란은 정말 둘이서 처절하게 붙을 수도 있어요. 둘이서 정말 처절하게 그 달려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하고는요 현재까지 득점 실점이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비기게 되면 이 카드로 점수를 결정하는 페어플레이 점수까지 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일단은 마지막 경기에서 비기게 되면 좋을 게 없어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비기면 좋을 게 없어요. 3차전은 얘네들은 그 득점하고 실점이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다득점으로 비기든지 아니면 페어플레이 점수까지 계산을 해야 돼요. 페어플레이 점수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게 돼요. 자, 그리고 C조는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일단 프랑스는 16강이 확정이 됐어요. 16강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덴마크를 만나요. 덴마크를 만나고 호주는 아직 신랄 같은 희망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페루를 만나게 돼요. 자, 여기서 덴마크는 프랑스를 상대로 최소 비겨야 돼요. 덴마크는 최소 비겨서 버텨야지 1승 2무 조 2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프랑스는 일단은 비겨야 최소 비겨야 자력으로 조 1위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요. 비겨야 조 1위가 돼요. 프랑스는. 그리고 호주는 일단 무조건 이겨놓고 페루를 무조건 이겨놓고 덴마크의 상황을 봐야 돼요. 호주가 약간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덴마크가요. 프랑스한테 무조건 비겨야 돼요. 그리고 프랑스는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붙었던 그 경기에서 한 골도 못 넣고 탈락했던 원인 중에 덴마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덴마크한테 0대2로 졌던 그 한을 갚아줘야 돼요. 자, 프랑스는 그 일단은
쉽게 비기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일단 갚아줘야 될 빚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도 전력으로 달려들 것이 분명해요. 거기에 따라 지금 디조에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디조에서 지금 크로아티아가 압도적인 1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크로아티아가 압도적으로 그 1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1위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도 덴마크한테 갚아줘야 될 빚도 있고, 16강전에서 크로아티아를 만나지 않도록 하려면 아마 프랑스도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프랑스는 3차전 안 봐준다. 하필이면 상대는 호주다. 호주가 AFC의 마지막 자존심을 하나 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쉽지만 않을 것 같고요. 자, D조 크로아티아가 3차전에서 아이슬란드를 만나요. 아이슬란드가 크로아티아를 상대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지리아한테 그렇게 깨질 줄은 누가 알았겠어. 일단 D조는 모두가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아르헨티나도 나이지리아를 상대로 이기면 나이지리아가 1승 2패로 탈락해요. 아르헨티나가 이기게 되면 나이지리아를 끌어내릴 수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크로아티아가 아이슬란드하고 최소한 비겨주기를 바라야 아르헨티나는 조금 바랄 수가 있는 거겠죠. 자력으로 못 올라가요. 현재 아르헨티나는 자력으로 못 올라가고요. 아이슬란드 역시 크로아티아한테 무조건 이기고 승점 4점을 확보한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그 나이지리아를 어떻게든 태클을 잡아주기를 바라야 되는 상황이 꼬이고 꼬였죠. 크로아티아는 남은 경기에 관계없이 16강은 확정이에요. 크로아티아는 16강은 올라갈 수 있어요. 아이슬란드한테 져도 뭐 승점 6점, 아이슬란드 이겨도 승점 4점. 아무리 그 나이지리아가 이긴다고 해도 승점 6점인데 골득실에서 크로아티아가 너무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아르헨티나한테 3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나이지리아한테도 이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승자승 원칙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그래서 그 이쪽은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2조. 2조는 굉장히 복잡해요. 2조는 브라질이 마지막에 세르비아랑 붙는데 세르비아가 복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어렵고, 스위스가 마지막 경기가 코스타리카죠. 근데 코스타리카가 과연, 브라질한테는 두골 차로 졌지만, 세르비아한테는 1점 차로 졌어요. 그래서, 과연, 코스타리카가 승점 자판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누군가의 발목을 잡을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일단 좀 가능성이 왔다리 갔다리예요. 일단 브라질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조 1위 이상의 약간 안정권 16강을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겨놓는 게 좋아요. 안정권 16강은 브라질도 그렇고 스위스도 그렇고 무조건 최소 비겨야지 올라가는데, 일단 조 1위를 확보하려면 이기는 게 좋겠죠. 그리고 G조도 일찌감치 확정이 됐어요. 벨기에하고 잉글랜드가 현재 골득실이 똑같아요. 그래서 벨기에하고 잉글랜드는 둘이서 서로 비기면 페어플레이 점수까지 따져서 순위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2조에 브라질이 있기 때문에 일단 2조도 그렇고 G조도 그렇고 일단은 서로 1위를 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 해야 될 거예요. 사실 벨기에가 튀니지한테 5대2로 이기고 잉글랜드가 파나마한테 6대1로 이긴 거두 팀이 모두
그 만만한 팀들을 상대로 다득점을 노렸던 이유는 1위를 하기 위해서였죠. 봐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다들 전략이 있어요. 최상의 전략은 1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교롭게도요. 2조는 F조랑 만나죠. G조는 H조랑 만나고.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을 봐도 봐줄 팀은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절대 봐줄 팀은 없어요. 아직 여기는 지금 순위 결산이 안 끝, 콜롬비아가 1승을 했죠. 현재까지 순위 결산을 했는데, 콜롬비아가 3위까지 올라왔어요. G조하고 H조. 지금 아마 벨기에도 그렇고, 잉글랜드도 그렇고, 다들 호텔에서 TV를 봤을 거예요. TV 보면서, 콜롬비아가 이렇게 복병으로 왔으면, 그리고 일본하고 세네갈까지 껴있어요. 폴란드만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벨기에하고 잉글랜드도 좀 생각이 좀 복잡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G조하고 H조는요, 이 경기 일정을 좀 따져봐야 될것 같아요. 한번 경기 날짜별 일정이 아마 좀 이게 의외로 그 순위 결정의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은 A조하고 B조끼리는요, A조가 먼저예요. A조가 먼저하고 B조가 나중이에요. 같은 날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A조에서 결정이 난 거에 따라서 B조에서요, 스페인이 모로코랑 붙고 포르투갈 이란하고 붙는데, 근데 포르투갈도 이란한테 지면 못 올라가잖아요. 지면 못 올라가요. 포르투갈이 이란한테 지면 못 올라가고, 모로코가 스페인을 잡아준다면 근데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그렇고, 왠지 B조의 경기는, 니가 가라 1위, 니가 가라 1위,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왠지 러시아가 우루과이 이길 경우가 그렇게 될것 같아요. 왜냐면, 우루과이도 강호인 건 맞는데, 한물 강강호죠. 러시아는 개최국이에요. 사실, 토너먼트에서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대진 중에 하나가, 개최국을 만나는 거예요. 개최국은, 객관적인 피파랭킹 실력 이상의 버프가 있는 팀이에요. 이번에 러시아 지금 벌써, 대량 득점했잖아요, 두 경기에서. 두 경기에서 이미 8점을 넣었어요. 그런 만큼, 러시아는 홈팬들의 그 응원을 받는 만큼, 솔직히 B조의 입장에서는 2위로 가긴 힘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2위를 하게 돼. 우루과이한테 져서 2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럴 경우, 의외로 B조가 일부러 비기기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러 골을 안 넣고 비기려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0대0으로. 이란은 정말 포르투갈한테 무조건 이겨야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완전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A조 2위를 해버리게 될 경우, 니가 가라 2위. 약간, 니가 가라 1위, 응?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서로 다른 쪽 경기에서 1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0대0 작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요. 약간 이게 약간 우려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조하고 E조의 대진을 한번 가볼게요. 자, C조하고 D조. 경기는 C조가 먼저예요. 그럼 프랑스는 일단은 아르헨티나가 올라오든 크로아티아가 올라오든 누가 올라오든 다 짜증날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면 일단은 1위로 올라가는 게
갑이겠죠. 보통 16강은요, 조 1위로 올라가는 팀한테 일정상 유리하게 짜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휴식 루틴이 그래요. 휴식 루틴이 1위로 올라가는 팀들한테 좀 약간 유리하게 가기 때문에, 덴마크랑 프랑스는 일단은 좀그 따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프랑스는 덴마크한테 갚아줘야 될 빚도 있고, 일단은 이기려 들 거예요. 일단 이기려 들고, 그리고 이제 호주랑 페루는, 일단 호주는 무조건 이겨야지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만약에 여기 경기에 따라서, 근데 만약에 프랑스가 2위를 하게 될 경우, 그러면 프랑스가 만일의 경우 2위를 하게 된다. 덴마크한테 져서 2위를 한다. 그런다고 해서 D조가 일부러 그 크로아티아가 좀뭐 2위로 가려고 일부러 질 것인가?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크로아티아는요, 그 나이지리아가, 아니 크로아티아는 이미 그 다득점에서 1위예요. 그래서 크로아티아는 뭐가 되든 1위가 될 팔자예요. 뭐가 되든 1위 팔자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디조 같은 경우는 그 그냥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아이슬란드의 사생결단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제일 꼬여있는 F조예요. 요쪽은요, 2조부터 H조까지는요, 그 짝수조가 먼저 해요. 짝수조가 낮에 경기를 먼저 해요. 그게 약간 변수예요. 지금 대한민국, 독일, 스웨덴은, 지금 대한민국하고 독일은요, 1위, 2위를 따질 틈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겨야 돼요. 대한민국하고 독일은 일단 무조건 이겨야지 그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대한민국하고 독일 일단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요 경기가 사생결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독일이 일단 탑포트 경기예요. 이쪽이 메인이에요, 카잔 경기가. 그리고 멕시코하고 스웨덴, 이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열리는 그 경기는요, 지금 멕시코가 일단은 1위가 지금 유력한 상황이지만 멕시코도 아직 안심할 수 없어요. 멕시코도 만약에 스웨덴한테 대패할 경우, 그리고 독일이 대한민국을 잡을 경우, 그럼 멕시코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단은 대한민국이 만약에 독일하고 비길 경우, 아니면 독일을 이길 경우, 그러면 우리는 독일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멕시코가 스웨덴하고 비겨버리면 독일은 16강에 못 올라와요. 멕시코가 스웨덴에 비겨버리면 독일은 16강은 못 올라와요. 스웨덴은 승점 4점이 되기 때문에 약간 그 우리는 솔직히 멕시코한테 운명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참 이게 자력으로는 못 올라가요, 다들. 스웨덴은 자력으로 올라가려면 최소 비기거나 이겨야 돼요. 근데 만약에 독일이 대한민국을 꺾을 경우, 스웨덴은 그럼 비겨도 안 되거든요. 스웨덴도 이겨야 돼. 스웨덴도 이기려고 사생결단을 해야 돼요. 지금 다 지금 난리가 난 경기예요, 이쪽이.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도 생겨요. 스웨덴하고 멕시코가 서로 2승 1패 나눠갖고, 대한민국하고 독일하고 1승 1패하고 1승 1패로 나눠갖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서로 맞물려서. 그럼 죽음의 조죠.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탈락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밤에, 그 다음에 이제 밤에 브라질하고 세르비아, 스위스하고 코스타리카가 열려요. 그러면 이제 브라질은 만약에 멕시코가 1위라고 독일이 2위를 해. 그러면 브라질은 세르비아한테 일부러 비기기 작전을 갈 수도 있어요. 브라질이 키를 쥐고 있어요. 브라질이 일부러 비기기 작전을 갈 수가 있어. 독일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그렇구요. 일부러 비길 수도 있는 일이에요. 브라질이 일부러 비기는 작전을 갈 수도 있어. 물론 브라질 성격상 이기는 경기를 가는 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한데, 브라질은 그럴 거예요. 자, 그렇구요. 스위스하고 코스타리카. 스위스랑 코스타리카가, 여기는 스위스도 최소 비겨야 돼요. 스위스도 최소 비겨야 되는데, 지금 브라질이 골득실에서 우위란 말이에요. 골득실에서 우위인 팀은 보통 이럴 경우는 비겨도 올라가요. 세르비아가 1승 1패죠. 그래서 브라질하고 세르비아는, 브라질의 경우는 비기면 올라가는데, 스위스는 비길 경우, 세르비아가 만약에 브라질을 이기게 되면, 스위스는 그럼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겠네. 1승 1무 1패니까 브라질이. 일단은 얘네 둘은 비기면 올라가. 하지만 코스타리카가 발목을 잡지 않게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하고요. 일본하고 폴란드, 세네갈하고 콜롬비아. 얘네 H조가 지금 먼저 하게 되는데, 일본은 이미 탈락이 확정된 폴란드를 만나고, 세네갈은 콜롬비아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제 일본하고 세네갈이 동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하고 세네갈도 최소 비겨야지 16강은 올라가요. 콜롬비아는 이겨야 돼요. 그런 약간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제 G조는 또 이게 작전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세네갈이 1위를 하게 되면 벨기에하고 잉글랜드는 서로, 그러니까 세네갈이 2위를 하게 되면 벨기에하고 잉글랜드는 일단은 서로가 또 2위를 하려고 일부러 소극적인 경기를 펼칠 수도 있어요. 일부러 비기면서 이 페어플레이 점수를 따지기 위해서 서로 일부러 카드를 많이 받는 경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튀니지하고 파나마 경기는 이미 탈락이 확정돼가지고 이미 뭐 지켜볼 것도 없죠. 그래서 이게요, 단순히 그조 상황뿐만 아니고요, 이제 토너먼트 대진이 있어요. 이 토너먼트 대진이 있는데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끼리 붙어서 올라가기 때문에요, 결국은 어떻게든 만나야 돼요. A조하고 A, C, E, G조 1위들이 4강까지 같이 붙고요. 그러니까 A조 1위하고 B조 1위는 결승까지 안 만나요. 이쪽은 B, D, F, H조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쪽은 또 이렇게 결승까지 안 만나게 돼요. 여기까지는. 그런 일정을 감안을 하면요, 일단은 까다로운 상대를 결승까지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일정을 짜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일정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다들 전략들을 짤 거예요. 다들 몇 강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 짜고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전략적으로 갈 수는 있어. 전략적으로 가서, 근데 문제는 조별리그 3차전이 동시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시작하면 누가 어떻게든 올라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물론 낮에 경기를 하는 팀에 비해서 저녁이 밤에 경기를 하는 팀은 상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 16강 상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점은 있겠죠. 그런 점은 있을 텐데, 일단은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거. 결론은, 그 조별리그 3차전은요, 비조와 디조, 그리고 비조와 디조, 그리고 이조와 쥐조한테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요 4개조는 그 뭐냐, 16강 상대들이 먼저 낮에 경기를 끝내놓고 밤에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를 고를 수가 있어요. 상대를 고를 수가 있다는 점. 일단은 그런 상황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참, 이게 변수들이 많죠. 이게 먼저 이 조별리그 3차전을 낮 경기에 하는 팀들이 불리할 수가 있어요. 조금 불리해.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일단은 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일단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이겨야지 16강을 2위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실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순위 결정전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낮 경기예요. 순위 결정전이 낮 경기고, 아 근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23시라 많이 낮 경기가 되죠. 결승전 모스크바. 근데 이게 모스크바에서의 0시면 모르겠네요. 그 모스크바가 나름 서쪽에 있는 도시여가지고, 일단은 이쪽이 그 경기를 보는 시각은요, 그 유럽 쪽이 시청률이 많아질 그 시간대를 감안을 해서 일정을 짠 거예요. 러시아 월드컵 일정은. 유럽 쪽 시청률이 제일 높을 그 시간대를 타겟으로 짰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다음, 이제 앞으로 오늘 밤부터 열릴 조별리그 3차전 한번 이제 재밌게 보면 돼요. 일단은 우리는 재밌게 보면 되고, F조에서는 대한민국이 혹시나 16강의 기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적을 바라보자고요. 기적을 바라요. 파이팅!